다음 17등 연습생입니다. 또 한 번의 이변이 일어났네요. 지난 순위 발표식 11등 안에 이름을 올렸던 연습생입니다. 에? 에? 아, 야, 진짜. 총 197,721표에 아 이거 나였으면 좋겠다. 왜 너였으면 좋겠어? 뭐 아니야, 넌 더 올라가야지. 브랜드 뮤직, 브랜드 뮤직. 근데 영민이 형 진짜 인기 많아. 대휘 형, 대휘? 왜 감이 안 와 이제? 브랜드 뮤직, 이명민 연습생. 컨셉 평가 여러 조에서 강렬한 랩을 선보이며 데뷔 선발조로 손색이 없을 실력을 보여줬는데요. 최상위권 5등에서 무려 12계단 하락해 17등에 머물렀습니다. 와 정말 불안하다. 네 안녕하세요. 브랜드 뮤직 연습생 임영민입니다.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국민 프로그래머님들 그리고 같이 연습하는 동료 연습생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임영민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10등 연습생입니다.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11등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11명 데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연습생입니다. 많나 근데 의외로 많아. 성우 지훈이 지훈이 안 해도 것 같아. 대휘요? 대휘요? 발린이는 계속 11위 안에 있었어. 부럽 진짜로? 부럽. 총 325,990표를 가져간 브랜드 뮤직 이대휘 연습생. 브랜드 뮤직 이대휘 연습생 17살 어린 나이지만 늘 당차고 멋진 모습으로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몫을 잘 해내는 연습생입니다. 지난 순위 발표식 등수 반등의 성공에 1등 후보에 올랐지만 다시 6계단 하락한 10등으로 데뷔 선발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순위 변동이 많은 걸 보고 굉장히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높은 등수 앉혀주신 국민 프로선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. 감사합니다. 귀엽다 귀엽다. 사실 조금 주춤했을 때가 있었어요. 한창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인성적으로나 그런 외모적으로 이렇게 욕을 먹을 때는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더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미지 많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. 국민 프로듀서님께서 주신 10등 자리에 가서 앉아주세요.